그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윤수일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가수였는데 이분이 그 공전의 히트를 친 노래가 있었는데 제목이 사랑만은 않겠어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이 노래를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운 줄 알았다면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예요. 원래는 다 부르기로 돼 있었는데 뭔가 이 압도하는 영적인 어떤 기운이 유행가를 다 못 부르게 만들어서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운 줄 알았다면 차라리 당신만을 만나지나 말 것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사랑만은 아꼈어요. 그 얼마나 그게 마음에 절절히 후회가 되는지 이걸 계속 반복해서 부르더라. 이제 와서 후회해도 불러야 되는데 사실은 그 애절한 거. 소용없는 일이지만 다시 이런 일이 내게 반복해도 사랑은 내가 안 하겠다. 그런 노래인데 꽤 많이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하나로 이 사람이 일약 그 인기 가수로 그렇게 등극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옛날에부터 나왔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는 뭐 이 국민가요 아닙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 노래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트로트는 이렇게 좀 꼬아야 되니까요. 뭐냐고 뭐 이렇게 나가는 노래인데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러면 너무너무 막 공감이 되잖아요. 막 마음이 뭉클하고 이런 노래가 막 그 시대를 뛰어넘는 국민가요가 된 거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왜 이런 류의 노래들이 이렇게 공전 히트를 칠까요? 간단합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윤수일 씨가 나와가지고 사랑만은 않겠어요 그러면 저렇게 잘생긴 남자도 사랑에 어려워가지고 사랑을 안 하겠다는데 하물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사랑을 하겠냐고 그러면서 막 그 사랑의 쓰라린 기억을 떠올리는 공감이 있기 때문에 그 노래가 히트를 치는 겁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럴 때 아무도 공감 안 하면요. 제가 무슨 소리를 사랑은 기쁨이야 사랑은 즐거움이야 그러면 그런 노래는 발을 붙이지 못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또 우리 세대가 좀 이렇게 한이 많고 좀 맺힌 게 많아가지고 어둡고 칙칙하고 이런 노래가 히트를 쳤나 보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요즘에 밝고 뭐 희망차다는 젊은 애들도 보니까 똑같다더러 얘들은 한술 더 떠요.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사랑은 총 맞은 것처럼 아픈 거예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얘들은 한술 더 떠요. 하여튼 그 표현도 이렇게 끔찍하게 해요. 사랑은 총 맞은 것처럼 아픈 거라고 불러보고 싶은데 이런 노래는 제가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세대를 뛰어넘고 사랑은 뭐 눈물의 씨앗이고 사랑은 너무 고통이고 사랑은 뭐 총 맞은 것처럼 아프고 절망이고 이런 류의 노래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가져다 주고 이것들이 입술로서 불러진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왜곡된 사랑, 호도된 사랑, 오염된 사랑, 이 잘못된 사랑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것들이 자꾸 신종 플루보다도 더 무섭게 이것들이 지금 전염되고 있고 그런 잘못된 사랑의 결과는 반드시 눈물이고 후회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총 맞은 것처럼 아픈 것으로 끝나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정반대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사랑은 총 맞은 것처럼 아픈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사랑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는 주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한평생을 절망 속에 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는 주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그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이 세상에서 정말 기쁨 넘치는 삶을 살 뻔했는데 예수님 잘못 만나가지고 그 인생은 비참하게 살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사랑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잘못 만나고 또 대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총 맞은 것처럼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아픈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제대로 된 사랑 가치 없는 자를 이렇게 가치 있다고 애쓰며 나가는 게 내게 너무 힘들고 버겁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
이상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6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좀 사랑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거리를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서 좀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사랑은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 이러면은 그 분위기가 또 이미지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뭐 경건함, 뭐 정숙 이러면 그 이미지가 전부 어두워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 그 위임 예배를 참석을 했더니요, 성가대가 찬양을 막 다 잘 준비했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에 부임하는 날이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막 웅장하게 또 찬양을 막 정성껏 잘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이 끝나니까 누구나가 할 것 없이 마음에 공감이 돼가지고 우레와 같이 이제 박수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굉장히 무서운 얼굴로, 우리 노회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이제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 목사님도 물론 약간 그 농담 반 증담 반 뭐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제 마음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배도 엄숙하게 드리는 거, 경건하게 드리는 거는 뭐 얼굴 표정도 내지 않고, 노래를 아무리 잘하고 찬양을 아무리 잘해도 표현도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된다는 막 경직된 생각으로 몸을 막 추스리고, 그 이런 이미지가 부인할 수 없이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어 왔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이런 너무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초신자가 예배보러 들어왔다 했을 때 과연 그들이 그 하나님을 호감을 가지고 바라볼까? 당신이 영광 받아야 되는 시간에 수고했다고 찬양대 박수 한번 치면은 하나님이 막 삐지셔가지고 이것들이 나한테 돌릴 영광을 엉뚱한 데다 박수를 쳐? 그러면서 막 확 돌아앉아가지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막 이런 어떤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나가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뭔가 경직이 되고 막 예배 드리는 사람을 봐도 찬양은 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거르는데 표정은 하나도 기뻐 보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경건하다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두워요. 칙칙해요. 목사님들 그러면 뭐 잘 때도 양복을 입고 자야 되는 것 같고, 뭐 항상 어디를 가든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라면 하나 살 때도 양복 입고 넥타이를 메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성도를 만나면 목사님이 체육복 바지를 막 그러면서 불량해 불량해 막 이러기 때문에 이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그게 경건일까?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경건의 모양일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태초로 한번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가보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물을 무철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정 표현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정 표현을 또 하세요.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서 그걸 막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막 사명감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뻐요. 즐거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쁨의 피크가 언젠지 아십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셨는데, 3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이 날이 언제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이날 마지막 여섯째 날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만드시고는 저기에 보세요.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모든 피조세계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음에 기쁨이 있으시고 마음에 사랑이 있으시고 마음에 감격이 있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을 만드시고는 가장 큰 즐거움의 표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세계를 만드시고 흐뭇하셔서 미소를 지었던 것 같아요. 둘째 날 하나님이 흐뭇하셔서 미소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셋째, 넷째, 다섯째 날을 보내고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한바구음을 터뜨리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으셔서. 사랑은 기쁨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를 보세요. 그 인간은요. 가치를 추구하는 에로스 사랑이라면 그건 들어와도 쫓아내야 돼요. 그게 자식입니까? 그게? 그 인간도 아니에요. 이미 가치를 상실했어요. 자기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가치를 추구하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달려가서 그를 껴안아주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해요. 모든 과거를 다 뒤로하고 자격이 없는 그 아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사명이 아니에요. 어떡하겠나? 자식인데. 죽이지도 못하고. 지발로 들어오는데 뭐 받아줘야지 어떡해. 꼴보기 싫어 죽겠지만. 이게 아니에요. 꼴보기 싫어 죽겠지만 의무감 때문에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기뻐요. 즐거움에. 일 잘 도와주던 효도하던 큰아들이 상처받을 정도로 감추지 못하는 기쁨을 이 아버지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불평하는 큰아들에게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아가페 사랑의 원형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가페 사랑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 탕자의 아버지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노래하겠습니까? 사랑은 총 맞은 것처럼 아파요. 기껏 사랑해줬더니 이 배신한 이놈의 자식이 내 눈앞에 나타나니까 사랑만은 내가 안겠다고 그런 구슬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중충하게 하느냐고요. 맨날 큰아들처럼 이렇게 뭐 하는 거 없나. 성가대가 박수만 쳐도 기분이 나쁘고 뭐 조금만 누가 지각이라도 마음이 심히 불쾌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또 누가 뭐 실수하느냐 지켜보고 교회가 막 너무너무 경직되어 있는 이게 지금 교회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아시지만 진짜 자유합니다. 실수를 제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맨날 말 실수하고 안 해야 되는 예화 끄집어냈다가 수습이 안 돼가지고 막 식은땀을 흘리고 맨날 뭐 다윗을 야곱이라 그러고 야곱을 바울이라 그러고 막 영어는 막 이건 병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설교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긴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너무너무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가지고 뭐 다 용납해 주시니까 다 용서해 주시니까 저는 스트레스 제로예요. 스트레스 제로. 목회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저는 너무 불쌍해요. 뭐 설교만 하고 나면 뭐 당에 소집하고 뭐 왜 그렇게 설교했냐 그러고 심지어는요. 목사님이 막 부흥을 촉구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설교하는 하고 나니까 바로 당에 소집되더랍니다. 그리고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부흥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불행한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장로는 빨리 그만둬야 돼. 계속 그거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몰라요. 농담이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방금도 이게 또 수습 안 되는 말을 또 해버렸거든요. 또 그렇다고 또 불러간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또 이게 이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지. 이게 제 한계예요. 하여튼 이건 잊어주시고 불러가진 않더라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은퇴할 때까지 살려두시더라도
그걸 당연하다 여기시면 안 돼요. 사랑이에요. 기쁨이에요. 용서예요. 용서하되 쥐어 짜듯 하는 용서가 아니고 자발적이에요. 기쁨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밝지만요. 전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눈치챘겠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 웃기려고 진짜 노력하거든요. 설교를 다 끝내놓고 나면은 이렇게 군데군데 좀 웃길 게 없나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도 뒤지고 막 물어도 보고 뭐 어디 웃기는 얘기 없는 거 찾으러 다니고 이런 이유는 분위기가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은 즐겁고 물론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그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용서받은 자로서의 기쁨. 그래서 예배는 잔치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생체 리듬도 안 돼 있는데 막 4시 반부터 막 희죽희죽 웃으며 오는 이게 교회입니다. 본당으로 들어올 자격이 충분히 되지만 양보해서 체육관으로 가면서도 막 웃음을 감출 수 없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체육관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체면을 집어던지고 왕으로서 뭐 이런 거 다 던지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보고 하의가 벗겨질 정도로 왕의 체면이고 뭐고 춤을 추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은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응답의 그 비결 아닙니까? 우거지산 거라고 막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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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안 주신다고 막 떼쓰고 진짜 너무하시는 해도 정말 금식 들어갑니다 막 그러면서 막 쥐어 짜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응답 안 해줘도 좋고 해주면 더 좋고 막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라. 존 파이프라고요. 자기 스스로를 기독교 희락주의자, 더 그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기독교 쾌락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사람. 이 쾌락이라는 건 주로 나쁜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 아닙니까? 자기는 기독교 쾌락주의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초 신경을 건들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성적인 타락과 뭐 이런 것들로 쾌락을 누릴 때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소요리 문답 1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그의 답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 주장하기를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둘째,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를 가지는 이 해석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있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따로 또 나는 또 즐거움은 따로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는 없고 소는 사라진지 없어진지 다 외워야 되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 이렇게 쫙 나가는 뭐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런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나는 하나님 자체가 기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막 집 팔아가지고 헌금 바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음성교사님 보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나도 직장 때려치우고 이제 아프리카 오지로 간다 이런 결단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삶의 만족을 느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 뭐 해드릴까 고민하면서 우거지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세요. 나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요 혼자 있을 때 약간 그 미친 사람 같아요. 독백을 많이 해요. 저는 혼자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렇게 일이 잘 풀리잖아요. 설교가 잘 풀리면 막 혼자서 중얼중얼거려요. 아, 하나님 진짜 대박입니다. 이 설교 듣고 누가 감동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설교입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중얼중얼거려요. 그리고 또 안 풀릴 때는 아, 진짜 너무하시네. 그 피곤해 죽겠는데 좀 주세요, 좀. 약간 이게 불경스러운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해요. 혼자서 대화해요. 차를 몰고 가면서도 대화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대화를 하고 샤워하면서도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혼자 살아도 고독이 없어요. 외로움이 없어요. 약간 있기는 한데 어떨 때는 있기는 한데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면 그분의 인격과 저의 인격이 교제하며 사랑의 기쁨을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그 자체가 곧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랑은 기뻐하되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하는데 이 구절은 통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기에 쓰인 단어가 이 순카이레이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무엇 무엇과 함께 기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함께 기뻐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는 순카이레이 무엇과 함께 하는 거래요. 무엇과 함께 하는 거. 무엇과 함께 하는 건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진리와 하는 부분은 한 부분으로 떼고, 함께 기뻐한다가 한 부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이렇게 떼고, 기뻐한다. 이거는 잘못 읽는 거예요. 앞으로 읽으실 때, 진리와, 그리고 호흡을 하시고,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읽으셔야 이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함께의 정신이에요. 사랑은 함께하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내건 구호가 뭡니까? 함께 웃고 함께 울고예요. 사랑은 함께의 정신이에요. 무엇과 함께하는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고 제가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뭐 이 간증은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만요. 그때 뭐 육신적으로도 죽을 것 같고 일은 안 풀리고 아픔 캄캄하고 도대체 이래가지고 내가 뭐가 되겠나 좌절감이 물밀듯 밀려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저를 절망하게 만든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제 마음을 나눌 데가 없더라고요. 금방 이민 가놓으니까 뭐 교회에서 만난 그 친구들은 다 십수년 전에 이민 와가지고 막 영어 다 잘하고 부자 아버지 만나가지고 막 지갑에 돈이 두둑하고 도대체 산불이 없어가지고 빅맥 세트를 사먹을 수 없는 저의 좌절된 마음을 이해하는 애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맨날 파티 가자 그러고 맨날 이런 소리는 해야 되는데 정말로 제 마음을 무너지게 한 건요. 현실적으로 삶이 힘든 것도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이 아픔을 공감하며 나누어줄 함께할 사람이 없었던 게 제 마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저는 그 83년 그 시절을 떠올리면 육체적으로 힘들었 것도 끔찍하고 정신적으로 괴로웠던 것도 끔찍하지만 정말로 끔찍했던 기억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이 함께 이 아픔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제가 결혼하고 제일 좋은 건 눈 뜨면 밥 차려져 있고 자려고 보니까 뭐 이불자리 펴져 있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나눌 배우자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어떤 실수를 해도 실제적으로 제가 어떤 비난받을 짓을 해도 분당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에게 실망하고 다 제게 등을 돌린다 해도 눈물로 그런 저를 불쌍히 볼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제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사랑 표현도 잘 안 해요. 그쪽은 경상도 출신도 아닌데도 표현을 잘 안 해요. 근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낯간지러운 표현 받자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그 믿음, 신뢰, 뭐예요? 이 여자는 내가 아무리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진다 할지라도 성도들 중에는 상당 부분이 제 기능을 보고 찾아와요. 내일이라도 당장 새벽기도 은혜가 안 되면 안 나와요. 안 나올 뿐이 절반이에요. 내일이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실망스러운 무슨 교회 또는 훔치다가 사귀었다든지 무슨 이상한 여자랑 어떤 뭐 미사례에 가가지고 술 마시고 있는 걸 보셨다든지 그러면 당장에 2,000명, 3,000명이 그 다음날 줄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분들은 저를 아가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제 기능을 보고 원래 사랑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확신하는 것, 내가 어떤 타락의 자리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 아내는 끝까지 나를 보듬어 줄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할 사람입니다. 놀라운 건요, 이런 사랑의 확신이 저의 타락을 막아주는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아내에게 내가 절대 부끄러운 짓 하지 말아야지. 누구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짓 안 해야 되지만 나를 믿어주는 내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말아야지. 이게 함께의 정신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함께 나눌 배우자와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많이 안 나누어서 문제가 아니고 돈 많이 못 벌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함께의 정신으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이것이 흔들리는 게 사단이 노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귀한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해외 선교부에서 참 잘한 일이에요. 우리가 백교회 돕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조금 도와드리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농어촌 교회, 미자리 교회, 우리가 뭐 많이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지만 이번에 이 특세에 그 이웃 사랑부가 초청했는지 해외 사랑부가 초청했는지 하여튼 교회에서 초청을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사모님과 목사님들이 한 100여 분 지금 여기 와 계세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흥분이 돼요. 오늘 이런 천국잔치에 사실은 예수님 아니고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이유도 없는 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랑하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함께의 정신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분당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랑의 기쁨을 더 많이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따가 우리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피력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그 다음 보세요.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무리 사명이 고통스럽고 이것이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도 이 아픔을 함께 나눌 너희들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것을 감당할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도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어제도 당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찬양대라든지 뭐 성가대라든지 뭐 안내봉사부, 주차부, 또 뭐 이웃사랑부, 해외선교부 여러분 무슨 과업을 수행하는 전사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왜 좋은 일을 하자면 자꾸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세요. 여러분 무슨 과업을 수행하는 전사가 아니에요. 사랑하러 모인 거예요. 우리 주차부가 저렇게 대박이 터지는 봉사가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가보면 자기들끼리 너무 사랑해요. 너무 위해줘요. 일부 성가대 매주 주일 새벽 5시 50분부터 연습을 시작합니다. 이걸 1년 12달 쉬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2부, 3부, 4부 성가대도 뭐 대박이지만 가장 열심히 내고 뜨거운 부서가 보면은 저는 일부같이 느껴져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부 안에서 성가대라 찬양이라고 하는 어떤 과업수행이 아닌 것 같아요. 가보면 막 자기들끼리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무슨 간식 갖고 와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서에서 섬기는데 자꾸 뭔가 불평이 나오세요? 이놈의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이 부서는 왜 이렇게밖에 안 돼? 그 부서에서 섬기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불평이 생기면 오늘 기도하시고 그 부서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표 쓰세요. 여러분의 그런 현란한 기능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서에서 봉사하는 것이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 교회에서 기쁨이 없고 마음이 불행하고 마음에 자꾸 불평이 나오십니까? 이번 특세를 마치고 여러분이 마음 맞는 교회로 옮겨가시는 것이 여러분 영에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무슨 전사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함께 나누는 이 기쁨.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함께 하되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무리
함께 나누는 이 함께의 정신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함께의 정신 속에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최근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대 초반 젊은 남자에게 옛날 애인이 찾아왔습니다. 눈물로 호소했겠죠. 나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다. 난 사는 게 고통이다. 나 좀 도와달라. 나 좀 죽여달라. 그래서 그 남자가 옛날 애인을 목을 졸라가지고 살해를 했습니다. 함께의 정신이 배어있는 행동이에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옛날 애인이 그렇게 사는 게 고통이어서 자기는 죽는 게 좋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이게 옳은 행동입니까? 그 스무 살 먹은 젊은 남자애가 뭘 몰랐습니까? 사랑은 함께하는 것, 아픔을 나누는 것, 고통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지만 그 사랑에는 진리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남의 인생도 망가뜨렸고 자기도 지금 구속이 돼서 살인죄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누고 있는 사랑에는 진리가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그 의기투합한 그 사람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그게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사랑의 교제입니까? 두 번째 질문하세요. 지금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는 상대방, 그 사람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진리 때문에 그의 영이 살아나고 있나?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함께 나누는 거 중요합니다. 위로하고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가 포함돼야 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게 나하고 이 사람하고 의기투합이 되는데 사랑이 나누어지는데 말마다 너무너무 대화가 잘 되는데 이 아름다운 교제 속에 진리가 있나? 진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나와 교제한 결과 성장이 있어야 돼.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 간혹 교회에 미성숙한 A와 미성숙한 B가 아가페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사랑을 나누어가지고 서로를 파괴하는 걸 봐요. 성도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몰랐는데 자기는 인식하지 못했는데 너 교회 꼴을 봐. 그게 교회야? 막 그렇게 쏟아놓는 원망의 소리를 듣고 없던 원망이 찾아오고 여러분 주변에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는커녕 원망의 열매, 악한 사단의 빌미를 제공하는 감정을 자꾸 부추기면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옳은 교제가 아니에요. 죽여달라고 찾아오는 그 여자애나 그렇다고 목을 졸라 죽이는 그 남자애나 진리가 없는 어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의 축복은 내가 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 저하고 여러분하고 막 이게 잘 맞아가지고 죽이 맞아가지고 맨날 먹으러 가고 여행 가고 막 온갖 걸 다 나누어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거기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하고 인간적인 교제는 잘 갖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인간적인 교제를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혹여나 인간적으로 너무 친하려고 했다가 사랑의 열매 맺는데 지장이 될까 봐. 우리가 왜 그렇게 친해야만 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주일 예배 때마다 웃으세요. 밝게 웃으세요. 기뻐하시면 웃으세요. 자꾸 웃으세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먹구름이 다 거두어지고 그래서 오늘 찬양을 굉장히 밝으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찬양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실 때 한번 애를 써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아까 그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높임을 받으신 그 찬양하리라 나리라 그리스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전 오늘 여러분에게 그 성경 구절 하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에 담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빈철철인데 사업이 실패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대목을요 표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으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 문제로 속을 서리고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으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는 상처를 받았지만 주님으로 이 시간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 우리들의 찬양 127번입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모든 우리의 체면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기쁨은 춤을 추세요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홀린 잔치와 식구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이 시간에 주께 영광 돌리세 기뻐하면 그게 주님의 영광이야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부 다시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부 다시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내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잔치와 식구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근 다시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근 다시 주가 다스리네 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이 시간은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이 이 시간에 구현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으나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제 마음에 아픈 일이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으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찬양하는 게 뭔지를 성령님 이 시간 여러분 맛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혼인 잔치와 신부가 다시 한번 기뻐하며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아멘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주가
강금하신 주 말씀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금하신 주 말씀 정비 오 정비하신 주 오 정비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주님 다 받으시기 원합니다. 정비 오 정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아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좌 위에 어린 양배 우리 경배
이 기쁨의 시간 주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내 마음은 상처를 받았으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입니다. 함께 하시네. 찾아오신 주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으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너의 환란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우리를 기뻐하시는 저 주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기뻐하며 이렇게 찬양하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그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내 안에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으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마음의 기도가 나오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아가페 사랑을 믿으십니까? 너의 환란을 면케하시니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으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주님을 바라보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주를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천지지으신 나를 만드신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만은 않겠어요. 고백하는 게 정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왜곡된 사랑이 다 치료되고 교정되어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버거워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라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제하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주님을 은혜로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으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는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으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충만하며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현실의 아픔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지고 닥쳐져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 오 존귀하신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게 온전한 아가페 사랑이 구현되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모든 아가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연약한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여기 초청받아 오신 우리 귀하신 분들이에요. 저같이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목회하는 건 땅짓고 헤엄치기 너무 쉬운 일이에요. 아무리 예를 써도 그 농어촌 교회, 미자리 교회,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그곳에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게 지금 제대로 내가 소명을 받았나, 사단이 끊임없이 마음에 충동지칠 때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는 상처가 있지만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애쓰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우리 100여 분의 우리 교역자님들과 사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기쁨이 저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청받아 온 귀한 주의 동역자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땀 흘리며 수고하는 종들인지요. 저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셨다면, 하나님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 귀한 우리 동역자들 마음속에 바울처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그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는 많은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기뻐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교회에 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주님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이 은혜가 우리 귀한 저들에게 부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에게 부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동역자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쁨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되 기쁘게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도 남는 아가페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를 더 하겠습니다. 새 생명 축제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은데 아무리 전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내 안에 기쁨으로 매력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내 기쁨을 새 생명 축제의 태신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종 플루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신종 플루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잠재워 주시옵소서. 몸이 힘들면 앉아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새 생명 축제의 태신자를 위하여 신종 플루를 꺾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당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매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마음의 슬픔이 있지만 그것을 억누르게 만드는 교회,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 있는 교회. 아, 하나님 아버지, 오 존귀 존귀하신 주님, 오 존귀 존귀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오 존귀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새벽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분류를 주님이 꺾어 주옵소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주리 앞에 간구하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로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깡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모든 것을 계속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실 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내 마음에 부담이 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 내 마음에 근심이 있지만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바꾸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내 마음에 여전히 근심은 남아있지만 이 근심을 억누르고 남는 능력으로 오신 성령의 기쁨의 능력이 나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얼굴로 다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마음을 억누르고도 남는 강한 능력을 경험케 하시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이제 회사로 출근하시는 분, 가시는 분에게 우리가 행진곡을 불러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마지막 결론을 보세요. 주의 말씀에 그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여러분, 풍랑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센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의 기쁨, 주의 말씀에 그 센 풍랑도 오늘 하루 온종일 여러분 마음에 잠잠케 되는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정결함은 영원하도록.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하며 만물같이 흐르는 기쁨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함이라 영원하도록 주의 것처럼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참다시하게 만물같이 흐르는 기쁨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함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소원 안에서 후렴 다시 한번 전해갑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 속에 이 시간 넘쳐내시기를 바라며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마음의 기도가 터짐의 시간 기쁨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이 무서운 거센 풍랑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